제방자 지은이의 마신 이제 그만 제로로 돌아가구나. 제로, 마신 왕자는 너에게 지지 않아! 용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VS 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CCS 마징가 제로와 센티넬 마징카이저 마신 모드.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예, 아무튼 근데 제가 마징카이저의 날개를 신사옥에다가 놓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체만 가지고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24.5cm, 20cm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CCS가 확실히 물건을 딱 한국 사람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큰 물건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걸 좋아하죠. CCS는 브랜드가 중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 보면 일단은 가격이, 얘는 27만원, 얘는 50만원 정도 합니다. 센티넬 대 CCS를 예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대항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해볼만한 게 우리 마신왕제 마징카이저 정도가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마징카이저를 데리고 오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아예 맥기 버전인 마신모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신모드 같은 경우는 몸이 전부 다 맥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에서도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징가 제로,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쩌는 애라서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움직임 정도? 예, 뭐 거의 앵간한 움직임은 다 소화를 합니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강이자 최용의 마신, 그리고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유망주 회사 CCS토이에서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센티넬 마징카이저 마신 모드,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맥기 한정이거든요. 일반판은 이 정도만큼의 포스가 없어요. 일반판을 그냥 접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얘를 먼저 접하고 일반판을 접하시면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예, 그만큼 블링블링한 아이예요. 일단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낙지예요. 그냥 낙지가 아니라 스크랜더 끼면 허리가 그냥 뒤로 넘어갑니다. 위에 뜨는 거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얘 같은 경우는 유연한 거는 얘 훨씬 더 유연해요. 예,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관절이 낙지입니다. 하지만 얘는 낙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지인데 낙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개수판입니다. 제가 개수를 맡겼어요. 저번에 그 징기타와 마찬가지로 개수를 맡긴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절이 아주 짱짱해요. 예, 그리고 CCS에서 구현을 못한 거 바로 종아리. 종아리를 굽히면 이게 꺾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질 때의 손맛에서의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티넬 라이오봇에 있는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마징가 제트에도 있고 그랜다이저에도 있고 뭐 징게타에도 있는데 그랜다이저나 마징가 제트는 포스가 덜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와 지린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비주얼만 가지고 보잖아요. 얘가 만약에 크기가 마징가 제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CCS 토이즈 마징가 제로만 했으면 싸움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진짜 비주얼 하나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같은 크기의 CCS 마징가 제로와 센티넬 마징카이저가 있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대가 안 돼요. 자, 보시면 허리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면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만져보신 분들만이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CCS가 못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 센티넬 마신 모드랑 비교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쌈마이 느낌이 나요. 얘가 막 그렇다고 평소에 쌈마이라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얘는 딱 손으로 잡아보면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손으로 딱 잡아보면 쩐다. 진짜 딱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제로 가지고 포징을 잡아볼게요. 까뿡. 히어로랜딩 포즈가 이렇게 쉽게 되는 로봇은 정말 드물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아이언맨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피규어 가지고 히어로랜딩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마징카이저 가지고 해볼게요. 까뿡. 마징카이저도 쉽게 됩니다. 둘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히어로 랜딩인데 제로도 굉장히 멋지고 포스도 있어요. 근데 마징카이저 같은 경우는 뭔가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센티넬이 진짜 저희가 욕하면서도 사는 게 플라스틱과 쇠 재질에서 나오는 이 고급스러운 만큼은 타 브랜드 어디에서도 따라가지를 못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 진짜 훌륭해. 훌륭한데 얘는 진짜 손맛이 천상계예요. 얘네들은 관절이 다 합금이잖아요. 얘는 플라스틱이야. 근데 분명히 합금인데도 만지는데 그 특유의 싼마이가 있어.
해서 아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센티넬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센티넬을 제외한 그리고 철기강에서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제외한 타 브랜드에서는 얘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진짜 이 마진 카이저는 만지면서도 와 진짜. 자 오늘은 G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와 센티넬 마진 카이저의 VS 리뷰를 해봤는데요. 쩐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마징가 제로에다가 맥기 버전으로 해가지고 한 10만원 추가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진짜 이 맥기에서 나오는 색감은 표현이 안 돼. 이 맥기 버전이 재판을 하면 더 좋겠고 만약에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고야 최고. 자 그럼 용자니였습니다.